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부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말이죠.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향 가시는 분들도 뭐 당연히 이제 많으실 테고, 또뭐 연휴가 10월 2일, 3일까지죠. 10월 3일까지 계속되다 보니까 뭐 이제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아무쪼록 뭐 어떤 뭐 형태가 됐든지 간에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추석 때도 말이죠. 주변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 추석 때 전옥현의 안부정론 방송은 돌아가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뭐 1년 365일 추석이고 명절이고 단 하루도 제가 2018년도 1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했는데 단 하루도 걸른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밥을 먹듯이. 그래서 중요한 뉴스, 이 중요한 정보 사항은 그야말로 우리가 현대 21세기 이 디지털 시대에 빠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저의 이런 기록을 이번에도 깨지 않고 그래서 계속 방송할 예정으로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의 방송 휴일에도 말이죠. 연휴 기간에도 계속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그래서 무거운 뉴스도 무거운 뉴스대로 전해드리겠지만은 조금 가벼운 뉴스도 조금 선택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네, 100% 이재명 관련 뉴스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뉴스가요, 지금 최고 뜨거운 뉴스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살리느냐, 죽이느냐인데, 지금 이제 유창훈 판사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판결을 했다. 이게 이제 우리 이재명과 그 일당들을 빼놓고는 전부 분노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도 분노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이 당분간이 아니라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된다. 하여튼, 이재명 뉴스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재판이 벌써 두개 돌아가잖아요. 요번 거 재판이 돌아가면 재판만 세 건이 돌아가요. 자, 일국의 야당의 당수가, 뭐 야당 당수 아니라고 해도, 일반인이라도 해도 말이죠. 세 건이지만 거기 이제 곱하기, 자, 대장동은 대장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장동하고 성남 FC가 걸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공직선거법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번 것도 송금하고 백현동과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려 다섯 건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이거요, 단군 이래 처음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민국 건국이 된 이후로 전무후무한 인간이 바로 이재명이다. 그런 점에서 이 뉴스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어제도 이제 한동훈 장관, 뭐, 그 다음에 검찰총장, 이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제 핵심을 짚어드리면, 자, 우선 한동훈 장관 탄핵 해라. 당당히 받겠다. 예. 이러한 입장을 내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총장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보강수사를 철저히 하겠다. 예,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부글부글 끓고 있고,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제 왜 그러면 판사가 이렇게 법치주의 저는 근본을, 이건 무지개, 뭐 판사 좌표찍기하고 비판 수준이 아니라요. 이번 판결은요, 사실, 우리 시민단체에서 법조인들하고 왜 있잖아요. 그뭐이 배심원과 같이 법조인, 그 다음에 뭐 분야별로, 이제 전문가들. 그야말로 합당, 합리적 이 추론을 할수 있는 능력과 사회적인 평판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일종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난상 토론을 해보자. 뭐 수사실무위원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거기는 꼭 법률가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판결을, 유창훈 판사의 판결을 한번 받아보자, 이 말이에요. 이 판결에 대한 심판을 받아보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완전히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유창훈이가 그 기각 결정을 내렸느냐? 요거와 관해서 이제 검찰의 그 불만. 분노. 이거는 뭐 제가 새벽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칼자루를 쥐어줘야만 조폭한테 그래야 직접 개입이 된 것이냐. 이 정도로 지금 격앙되어 있고요. 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하도 직접 개입 혐의를 찾기가 어렵다. 이런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요 점을 이제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불만은 지금 판결을 내용을 보면은 기각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꿰맞추기 한 거다. 왜? 그러니까 저이 유창훈 부장판사의 기각 결정 이유가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요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뭐냐? 이거 이재명이가 일반 정치인 있으면은 기각이 됐겠느냐? 지나치게 당 대표라고 하는 정치적 위상에 너무나 큰 무게감을 줬다. 요세 가지가 불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검찰총장의 이제 합당한 수사, 보강수사 요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고 요러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새롭게 조선일보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최후 진술의 내용이 그동안에는 이제 공당의 대표 나오니까 공적의 공적이 된것 같다 이런 얘기 딱 한마디 짧게 얘기했다 요것만 박균택 변호사가 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 공적이 됐다. 예 재판을 뭐이 오래 수사를 받다 보니까 예 공당의 대표로서 요 얘기만 알려졌는데 지금 그 이면 스토리가 알려지고 있어요. 뭐냐? 아주 목이 메서 읍소를 했다는 겁니다. 판사님이 제 운명을 딱 지고 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이 맨 읍소가 판사의 마음을 움직였다. 요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큰이 함정은 바로 뭐냐? 지금 이제 기각이 되니까 아 이거 봐라 이재명이는 죄가 없다. 요런 프레임으로 지금 가고 몰아가고 있고 상당수 국민들도요. 아니 검찰에서 몇 년간을 털었는데 영장 하나 못 받았단 말이야? 죄가 없구만. 이런 인식이 무의식 중에 지금 퍼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다. 예. 그래서 스스로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요. 기각이 곧 무죄가 아니라고 하는 이건 모두가 알면서도요. 모두가 다 알아요. 기각이 무죄가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그런 지금 함정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기각이 무죄가 아니야. 얘기에서도 이 얘기는 안 들립니다, 지금. 그래서 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인식하셔야 되겠고, 기각했다고 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다 사라진 것이 절대 아니다. 예. 오히려요. 지금 검찰이 보강수사를 하면은 사법 리스크가 오히려 더 커진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최후 진술의 내용을 좀더 새롭게 나온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영장이 기각이 된 것이 이제 검찰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열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검사라도 열받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이 주장이 하나, 새로운 팩트. 저도 그랬잖아요. 이게 판사의 판결이 말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백성동만 하더라도 핵심, 공모 대상인,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그 김인섭과, 그다음에 시행사 대표인 정바울. 아 이런 사람들도 이미 구속이 돼갖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 혐의에,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럼 앞에서 영장 발부한 판사는 뭐 하며, 지금 영장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 판사는 무엇이며? 그렇잖아요. 그 당시 수사한 검사는 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렇게 다 엮여져 있는데. 엮여져 있는데. 그리고 대북 송금만 사건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화영이가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 구속돼 있어요. 쌍방울이 지금 한두 명 구속된 게 아니잖아요. 방용철 구속돼 있어요. 그다음에 대북 송금과 그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안부수. 안부수도 아태 회장 이 사람도 구속돼 있어요. 그래서 구속돼 있는 사람이 무려 24명이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총선은 물론이고요. 대선 때까지 조선일보 양상필, 주필이 쓰고 있는 글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에 대한 컬트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이게 그 변수는 계속될 것으로 보는데 계속되지 않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칼럼 내용도 여러분들께 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컬트가 뭐이 좋은 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대목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운영을 잘한다. 그러면 좋은 현상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재명 같은 인간에 대한 컬트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이게 바로 X딸들로 연결되는 문화예요. 요거는 지양이 되어야 된다. 요게 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하나씩 핵심만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맨 먼저요. 우선 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 화면을 통해서 이재명이 눈이 얼마나 무섭게 사라져 있는 살아 있는지 한번 여러분께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요게 이제 끝나고 나와서 예, 저 심사를 끝나고 나 심사 끝나고 나와서 예, 언론에 그 이제 그 뭐지요? 그 이제 심사 끝나고 나저 심사가 아니고요. 영장 기각이 된 이후에 지금 이 발언하는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후에. 예. 그다음에요. 요거는 이제 끝나고 나오는, 예, 영장 실질 심사를 끝나고 나오는 모습. 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비슷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나고 나오는 모습. 예. 자, 요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이거 팔팔하다 이거죠. 팔팔하다. 가짜 쇼를 한 것이 분명하다. 예. 요렇게 이제 제가 판단하는 대목이고요. 자, 그러면 맨 먼저요.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입니다. 한동훈 장관, 왜냐? 지금 한동훈 장관도 엄청 열받아 있지요. 예. 자, 영장이 기각되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파면,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의총결의로 지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 내 지도부가 벌떼같이 여기에 힘을 실 것입니다. 홍익표가 이제 발동을 걸고요. 박찬대, 정청래, 서용교, 서훈수 일제히 이러한 의총결의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장외에서 박지원이도 또 힘을 싣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추미애도 또 아주 신나라예요. 예, 신나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국회가 탄핵을 해야 된다. 예,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해임을 하라. 이렇게 이제 박지원이가 얘기를 하면서 박지원이가 요 얘기는 또잘 하고 있어요. 영장 기각이 곧 무죄라는 것은 아니다.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기각이고 죄가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재판장의 권한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추미애가 또 나섰어요. 국회는 한동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해야 된다. 이게 지가 탄핵을 당했어야 돼요. 근데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추미애 지가 지은 죄가 바로 직권남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면서요. 추미애가 수사권을 남용하고 유죄의 예단을 공연하게 말해서 공인인 야당 대표의 명예를 짓밟고 명예를 훼손해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국회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이 바로 이런 논리로 한동훈 장관을 갖다가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거가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홍익표 박찬대 이 지도부의 발언은 생략하겠습니다. 뭐 뻔한 얘기들이니까요. 자, 여기 이러한 공세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요.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탄핵과 파면을 공언하고 있는데 우리 법 체계상 이 법무장관에 대한 파면, 즉 국무위원에 대한 파면은 오로지 탄핵으로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각종 중대 불법을 그법 집행 기관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해가지고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어떻게 해서 법무장관을 파면하고 탄핵할 사유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묻고 싶다. 다수당의 권력이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그 외풍을 막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무장관의 임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옳은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요, 이제, 검찰총장의 반박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찰총장의 입장문이 되겠습니다. 자, 검찰총장,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가 이 자료화면은 하나, 얼굴 뭐, 여러분들 얼굴 보시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 자료화면, 그 참, 이 검찰총장이 아주 선비같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말하는 것도 보면 아주 점잖게, 예, 살살 합니다. 예. 이거를 참고로 염두에 두시고, 말하는 스타일, 그리고 이제 매너, 이런 것도요, 그 개인의 퍼스널리티, 그리고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줘요. 예. 그래서 이제 심리가, 이 사람의 심리와 성격이 국가 중요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게 정치학에서 이론까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원석 총장은 뭐라고 했느냐. 보강수사를 통해서 범죄 상황은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인데, 좀 우려된다. 이런 지적과 관련해서는 동력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시스템 안에서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원에서 기각한 부분을 고려해서 추가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검찰 내 분위기를 보면은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있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위아래 할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고, 우선적으로는요,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고, 지금 바로 재청구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구속수사가 여전히 필요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도요, 상황을 보고 답하겠다. 이게 검찰 내 지금 분위기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요, 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요, 확실한 게 저도 이제 확실한지는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도를 보고 제가 물어보니 법조인들한테 물어봤더니 별도로 제 영장 재청구를 위해서는 체포 동의안이 또다시 필요합니다. 이게 매우 큰 산이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비명계로서 당 대표직을 내려놔라. 당당히 수사를 받아라. 이런 사람들이 전부 꼬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안될 확률이 많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 법과 그다음에 이 죄에 대해서 원칙적인 수사를 한다. 그리고 사법 시스템 안에서 정상적이고 원칙적인 대응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요.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된 부결돼? 아니, 그러면 이거 봐라. 방탄이죠. 또한번 민주당을 욕먹일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그렇죠.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면서 이재명의 방탄에만 지금 올인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 실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기회가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저는 또한번 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재청구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데 아마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더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동아일보는 처음서부터 그런 보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강 수사를 거쳐서 추석 연휴 이후에 불구속 기소할 것이다. 예. 이러한 지금 통화일보가 유일하게 그런 기조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검찰에서는요. 지금 박영수 예를 들고 있어요. 저도 이미 며칠 전에 이 박영수 예를 들었는데 붕어빵이다. 예. 그래서 박영수 특검도 1차에서는요, 혐의 소명과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기각했어요. 기각이 됐는데, 이 보강을 해서 영장을 청구해갖고 발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는 게 이제, 하나의 이제,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텐데, 현재로서는 검찰이 명시적으로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선 향후 보강 수사에 집중하고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하겠다. 여기까지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목이 맨 이제 마지막 진술이요. 이재명의 이 마지막 진술. 요게 이제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진술 때문에 요것이 이 판사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였다. 움직였을 수 있다. 이런 지금 이 기사가 지금 오늘 처음으로 최후 진술할 때그 분위기, 이 말 내용, 요거는 지금 조선일보가 오늘 처음으로 보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장판사가 유창훈이가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만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방어, 그게 이재명이가 쥐새끼같이 약은 거예요. 저도 그랬잖아요. 유창훈 이 판사가 증거인멸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보지만 방어권을 어느 영장 전담판사도 크게 보더라. 왜냐? 박영수 때도 그랬잖아요. 박영수 때도 구속을 시키면은 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그래서 기각을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대표라고 하는 쥐, 그 다음에 방어권을 제한한다는 쥐, 요 방어권을 제한한다는 거, 요것 때문에 영장 발부를 안 한다. 요렇게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어요. 아주 단순화시키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해라. 그랬더니 목이 메이게 쇼가 등하잖아요. 이번에도 지팽이 짚고 나오고, 예? 휘청거리고 나오고. 이거 진중근 교수도, 야, 이건 새로운 문화. 그렇죠? 새로운 고위층의 새로운 검찰 출두 문화를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 다 연기하고 말이죠. 씨가 아주 다 연기한 연기를 한 거예요. 연기 주연 배우로. 예, 뭐라고 했느냐? 판사님의 결정이 저희 운명을 결정한다. 딱 하나만 한다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당시에 북한에 돈을 주는 중대 범죄를 내가 왜 하나? 검찰에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는데 내가 부정한 수익을 단한 푼이라도 취득했나?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진술로 방어만 할수 있게 해달라.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거를 굉장히 어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수사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형이 모두 선고되면 한 50년은 받을 것이다. 내가 죽지 않으면 끊임없이 반복될 수사다. 판사님의 결정이 저희 운명을 정한다. 나라를 왼쪽으로 문을 열 것인지, 오른쪽으로 문을 열 것인지, 그런 운명이 결정이 되는 일이다. 요렇게 지금 읍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유창훈 판사한테 딱 하나만 부탁하는데 방어만 할수 있게 해달라. 제가 조그만 방에 혼자 있으면서 검사 수십 명이 덤비는데 어떻게 방해를 하겠냐. 이렇게 지금 읍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읍소가 판사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읍소 쇼를 갖다가 워낙 잘하니까요.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사람은 구속돼야 된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사안의 엄중성을 지금 밝히는 검사들마저도 굉장히 긴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최후 진술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 분위기는 이재명이가 몰리는 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 자, 왜 그러냐면요. 2019년도 1월에 지금 중국 선양에서 송명철 부실장하고 이화영이하고 김성태,
그렇죠? 그 다음에 안부수, 술자리 사진까지 제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참 판사가 이걸 보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아, 그거 보고받은 적이 없어. 이렇게 되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보고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보고받았을 거야. 이렇게 이제 몰아치니까 이재명이가 기억이 안 난다. 말을 살짝 돌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결정적 요인 중에 하나가 목이맨 이재명을 보고 판사가 기각했다는 생각을 더 굳힌 것이 아니냐. 요런 해석이 지금 법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이제 기각은 됐지만은 제가 이제 요 화면을 조금 키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구속된 사람이요. 이재명이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최소 24명. 자, 정진상. 대장동 개발관에서는 정진상, 그 다음에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 유동규 배임 뇌물공여, 김만배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남욱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이한성 화천대유 대표였었죠. 범죄수익 은닉, 최우향 이거 헬멧맨 이 범죄수익 은닉,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백현동 개발비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방울 배임, 김인섭 알선 수재, 그 다음에 대북송금 이화영, 그 다음에 김성태 양선길, 쌍용그룹 부회장, 회장으로 됐죠, 나중에는. 그 다음에 방용철 부회장, 예. 그 다음에 안부수 아태 회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렇게 최소 24명이나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몸통에 해당되는 이재명이를 구속을 안 시키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이맨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해달라. 이게, 지금 유창훈 판사의 마지막 마음을 더 굳히게 더 이미 짜고 나왔 이렇게 이제 짜고 나왔지만은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이 박균택 변호사가 끝나고 나와서 또 최후 진술에서 무슨 얘기했냐 물으니까요 성남시장이 되고 대장동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에 세상의 공적이 돼버린 것 같다. 도지사가 된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수사가 이어지는 것이 안타깝고 억울하다.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요것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죄야. 요것만 지금 알려져 있어요. 나는 무죄한테 단돈 1원 하나 안 받았고,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수사가 됐고, 그러니까 탄압받은 수사고, 다 털어봐야 나올 게 없는 나는 무일푼, 돈한푼 받았지 않았다. 요거를 홍보하는 데만 지금 박균태가 약업 빠져가지고요. 그것만 공개를 했는데, 지금 목임에서 내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지금 요거를 읍소해가지고, 요게 이제 마음을 움직였다. 요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양상훈 칼럼 하나만 제가 여러분께 이제 보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양상훈 이 칼럼은요. 이재명과 문재인, 이두 분의 컬트 문화. 이것이 총선 이후에 대선까지 이어진다. 요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아주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이 TV에서 이제 영화를 한편 봤는데 그 영화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기이한 영화라고 합니다. 그 물어보니까 이런 영화를 갖다가 컬트 영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컬트 이제 숭배한다는 거죠. 숭배. 예. 그래서 좋은 영화라는 느낌은 없지만은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그런지 지금도 좀 일부가 생각이 나는데 그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소식 그리고 그가 인생 최대의 고비를 넘었다는 평가를 들으면서 딱 생각나는 영화가 바로 컬트 영화라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이하고 충격적인 장면이 연속되는 한국 정치가 또 하나의 기억에 남을 만한 장면을 만들었다. 이 측면에서 컬트 영화하고 이재명이가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심각하고도 다양한 개인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압도적 다수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것 자체가 컬트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선에서는 군소정당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날은 이 컬트 영화의 막이 막 오른 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7년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이재명 같은 후보가 나타난 것은 전무후무하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재명은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예, 이런 현상으로다가 그 후보가 됐는데, 이런 삶의 궤적을 가진 사람은 민주당, 특히 민주당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삶의 궤적을 그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 후보로 나오는데 이 민주당의 어떤 특성하고도 맞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가 된 거. 이것이 한 개인의 빛나는 성취든 한국 정치의 병리 형사이든 분명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의 정치가 컬트 영화처럼 흘러갈 것이다 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은요, 대선에서 낙선을 했지만은 대중적 지지 기반을 어마어마하게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플랜 B를 처음서부터 짜가지고 보궐선거 나오고 당대표 선거 나오고 요 판을 깔아준 송영길이가 쫙 조연을 해준 거. 요거는 컬트 영화의 지금 2막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재명이가 쉴새 없이 탄핵 개인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하지 못한 법들을 마구 통과시킨 것은 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위력 시위인데 수사 중단 국정협조를 맞바꾸는 딜을 하자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윤 대통령이 딜을 할 뜻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해지니까 택한 것이 곧 단식이다. 예, 단식이다. 그래서 이 단식이야말로 구속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컬트 단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단식까지 했는데 막상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컬트 영화에 어울릴 반전이다. 이 기각 때문에 놀란 사람이 사실은 제일 크게 놀란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재명에 대한 컬트 영화가 끝나지 않았다. 내년 총선도 있고 그 다음에 총선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다. 또 다른 컬트. 이게 다음 대선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재명의 컬트 영화가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동력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월 총선은 2027년도 대선 컬트 영화의 마지막 예고편이 되고 앞으로 이 대표 이재명의 재판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은 대선 때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가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재판을 받으며 대선에 출마하는 것 같은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설마는 통하지 않고 컬트 영화엔 설마가 없다. 한계나 넘어서선 안될 선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두 사람이 그리는 쌍곡선의 결말은 오리무중이다.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윤 대통령이 하기 나름이고 윤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이라는 사실이다. 예, 아주 참 멋진 칼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오늘 아침 첫 방송 요걸로 마치겠고 이어지는 저희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